자, 제이 왔어요, 제이. 자, 다시 텐션 끌어올리자고. 자, 야, 이건 뭐라고 읽나? 조니? 저희? 여행요. 좋았어요. 한 사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 10명 중 7명이 포스팅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을 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추억을 남기고자 사진을 찍는 것인지, 사진을 남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인지. 여행에서의 사진은 그때 소중한 시간 속을 우리를 데려다주는 열쇠랍니다. 요게 참 애매하다. 여행을 가서 사진을 안 찍잖아? 아니면 조금 찍으면, 그러니까 안 찍으면 돌아와서 그 여행이 금방 잊혀져. 기억이 잘안날 때도 있고. 사진이 있으면 다시 그 사진을 보면서, 아, 맞아. 그때 이거 먹었지. 이거 했었지. 아, 여기 갔었지 하고 막 기억이 막콕 생긴단 말이지. 그런 의미에서 사진을 남겨야 되는데, 또, 실질적으로 사진을 남긴다고, 뭐 사진 뽑는 사람, 이번에 저기 필리핀 갔다 와서 사진 한 장이라도 뽑아본 사람. 아, 뽑아줬어. 학교에서? 대박. 그럼 자기가 직접, 나이 사진 마음에 드니까 이거 뽑으러 갔다 하는 사람. 아무도 없지. 한 장도 안 뽑았지. 그러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거 지금 뭐몇 주가 지나서 다시 꺼내서 본 사람. 아, 그래. 생각보다 사진을 찍고 잘안 보게 돼.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볼 시간이 없어. 시간 나면 계속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으니까 볼 시간도 없고, 심할 때는 사진 저장할 시간도 없을 정도니까. 그래서 이거는 많이 좀 공감이 되냐. 아, 그래서 그 여행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과 삶의 그 밸런스의 워라밸리 있듯이 여행과 사진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, 그냥 맞춰줘라 그런 뜻이지. 자.